이 시간은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만의 남하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지만 서방은 수도원과 로마 중심의 교황 제도를 통해서 존립할 수 있었는데요. 동방은 7세기경 이슬람의 침략을 받죠.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및 이집트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다른 한편 6세기 중반부터 이교도인 슬라브족은 히랍의 북쪽 지역을 그리고 아바르족은 발칸반도를 침공합니다. 680년에는 아시아족 속인 불가족이 도나우강을 건너서 비기독교 국가를 세우는데요. 7세기부터 10세기 어간에 기독교 세계의 반 정도가 이슬람교에 의해서 정복이 되지요. 교회는 이 기간에 가시적인 두 가지 발전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수도원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권의 확립이죠. 안토니우스의 독수도와 파코미우스 및 바실리우스의 공주수도 운동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변질될 수도 있는 교회와 신앙의 질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수도원의 전 역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수도원 하면 보통 일정한 공간에 또 사회와 격리된 특정 지역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경계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폐쇄적인 신앙 공동체를 말을 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수도원의 전 역사가 바로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한 수도원 운동을 우리는 은둔주의 수도원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은둔주의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는 안토니우스이지요. 그는 이집트 사람이고요. 정확히는 멤피스의 부유한 가정 출신인데요. 콥트인이죠. 270년경에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20살 정도가 되었을 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은혜를 받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호명을 받고 나일강 동편 사막에서 기도와 묵상, 금욕 등으로 은자의 삶을 추구하게 되죠. 박해 때에는 그는 일반 사회 속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를 해서 존경을 받았다고도 전해집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의 생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바로 비타 안토니라고 해서 안토니우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이 전해지고 있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 안토니우스를 영적인 아버지라 부르며 신앙적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가 전개한 이 독수도 운동은 매우 큰 위험성이 동반이 되었죠.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상황은 영적 실패, 영적 생활의 실패 요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경쟁적으로 음욕을 내세워서 스스로가 몸을 상하기도 하고 자멸의 요인이 되기도 했죠. 혼자 하기 때문에 누가 간섭도 또 관여도 할 수 없었고요. 이런 통제 없는 생활은 오히려 영적 발전이 되기보다는 영적 발전의 방해 요인이 되기도 했었죠. 이러한 독수도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점차 드러나면서 수도원 생활 또 수도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불러온 인물이 파코미우스였습니다. 그는 본인이 경험했던 이 독수주제의 위험을 피하면서 은수자 생활에는 적응할 수 없지만 음욕 생활을 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죠. 그것이 바로 파코미우스의 공동 수도 생활이죠. 파코미우스는 따라서 개인주의적인 어떤 은둔 수도 생활에 대한 반동으로 태동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추구하고요. 또 수도원에 들어오게 되면 여럿이 함께 모여서 수도원의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준수하는 최초의 수도원 공동체였었죠. 원래 파코미우스는 군인으로 잠시 복무했었는데요. 복무 중 크리스찬들이 보여준 헌신, 또 친절, 그리고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군에서 나온 뒤 애종하게 되었죠. 그 후 몇 년간은 경험 많은 필라몬의 지도를 받으면서
은수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320년경에는 타베니지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는데요. 여기에 머물러 수도원을 세워라. 그러면 많은 수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파코미오스 수도원이 된 것입니다. 파코미오스 수도원은 계속 성장해서 다른 몇 개의 수도원을 가진 거대한 집단들로 발전하게 되죠. 각 수도원마다 200에서 300명의 수도사들이 있었고요. 수도사의 총수는 무려 7,000명이나 되었다고도 합니다. 4세기 말경에는 운영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서는 수도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죠. 성서를 토대로 규칙서는 과장된 어떤 외부와의 단절이나 금욕적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친교, 교제를 강조했죠. 20에서 40명이 공동생활했고요. 규칙적인 기도회, 성찬은 주 2회 집례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은수자들처럼 성서를 멀리하는 것은 이곳에서는 불가했죠. 수도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읽고 배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성서 읽기와 묵상은 수도원의 하루 일과 중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그런 요인이었죠. 파코미우스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노동도 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자립과 또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고요. 군대식의 완전 복종, 순결, 그리고 청빈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수도사의 3대 서약에 해당이 되죠. 그렇지만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피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했고요. 정기적인 예배를 드렸죠. 하루 두 끼는 기본으로 먹습니다. 수면은 누운 자세가 아닌 앉은 자세로 취했고요. 이것은 아주 독특한 그런 형태인데요. 물론 시간도 최소한으로 감축했습니다. 파코미우스는 남자 수도원을 먼저 그리고 여자 수도원을 나중에 설립했죠. 수도승들과 은자들 양편이 모두 정상적인 교회 생활과는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종종 이들은 교회 생활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죠. 파코미우스 수도원에서 바실 수도원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원래 바실은 카파도키아의 세 교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어린 시절부터 신앙적인 교육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친은 그가 연사나 혹은 법률가, 그러니까 검사가 되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과 아덴 이런 데서 공부를 했죠. 뛰어난 재능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실은 공부를 마친 후에 공직자가 되겠다는 그런 뜻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누이인 마크리나의 영향으로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바꾸게 되는데요. 누이는 이 동생 바실에게 세상적 성공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죠. 바실은 이 누나의 영향을 받아서 누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광야 등지를 순회하면서 바로 파코미우스 수도원을 경험하고요. 파코미우스 수도사들로부터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55년경에 수도원을 창설했죠. 기도, 금욕, 노동 외에도 집중적인 성경 공부는 이 바실 수도원의 큰 특징입니다. 수도원 규칙은 훗날 모든 동방 수도원 운동의 하나의 규범이 되기도 하죠. 바실 수도원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생활과 복종입니다. 고립적인 고행보다는 공동체적인 수도 생활을 선호했고요. 독립적 또 개인주의적 반문화주의적인 당시의 수도원을 보면서 바실은 금욕주의 운동이 개인주의적이고 분리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벗어나서 사회적 목적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바실 이전의 수도사들은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복종보다는 빈곤과 순결이 수도생활에서 1차적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실에 와서 수도생활의 1차적인 것은 바로 복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에 있다고 보았고요. 금욕적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죽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던 거죠. 때문에 남이 알도록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엄한 중벌이 처해졌어요. 우리가 현재 통상적인 수도원 생활로 생각하는 내용 중 다수가 바로 이 바실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바실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매우 주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사회 구현, 다시 말하면 실천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바실은 기존 이집트 수도사들과는 달리 수도원 공동체와 기성교회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했죠. 그는 지나친 개인적인 경건을 반대했고요. 금욕 생활보다는 공동체 생활을, 또 거룩함을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도울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구현되고 또 구체화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욕을 돌리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실은 수도원 공동체 안에 작은 애들의 숙박소나 병원, 또 나병 환자들을 위한 특별 치료소, 때로는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그리고 사회적 구제기관도 다 갖추었던 거죠. 그는 빼어난 학식과 또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요. 사변적 신학보다 실천적인 기독교 삶에 주된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이 파코미우스의 수도원은 공동생활이 특징이죠. 반면 바실의 수도원은 엄격한 공동의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사회적 선교를 병행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생활에서 신학적 토대를 제공했어요. 그가 만든 수도사 원리는 모든 수도원의 필독서였고요. 동방 전체에서 보편 타당한 것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동방 수도원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죠. 서방의 수도원 운동은 이집트 등 동방에서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서방의 수도원은 동방의 수도원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행의 방법이에요. 육체를 학대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동방적이라면 서방은 봉사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과 육체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둘째는 동방이 은자의 삶을 선호했다면 서방은 공동체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셋째는 서방 수도원은 기성교회의 성직체제를 존중했고요. 성직자들과 상호 협력을 유지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바로 수도원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을 세운 베네딕투스는 이태리 사람인데요. 학업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교회의 부패와 세속화에 크게 실망하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480년에 태어나는데요. 그가 태어날 당시에 로마는 동고트족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고대 로마의 귀족 계급이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정통주의와 아리우스파의 갈등을 알고 있었어요. 20세 때에 그는 은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지요. 육체의 유혹을 극복하고자 금욕 생활을 시작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죠. 그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카시노산의 수도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카시노산, 바로 그곳이 몬테 카시노이죠. 당시 카시노산은 이교적 흔적이 많았어요. 그는 이교 재단을 허물고 수도원의 기초를 세웁니다. 마침 그의 명성은 높아져서 동고트의 왕도 무려 그를 방문할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에 보는 것이 과거 몬테카시노 수도원인데요. 529년에 나폴리 근처에 있는 과거 로마군이 군사 요새로 사용하던 곳에 세워졌죠. 그 역시 이때부터 이곳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인도했습니다. 이 수도원은 577년에 랑고바르덴의 침입으로 파괴되었고요. 717년에 이곳의 수도성이 된 페트로 낙스 폰 브레시아가 교황 그레고리 2세로부터 재건을 명령받고 재건축을 했죠. 이곳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아퀴나스와도 연관이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태어났던 곳, 아크빈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지역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어린 시절에 5살 때에 부모에 의해서 이 몬테카시노 수도원에 입교하게 되죠. 베네딕트가 만든 규칙서는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고요. 베네딕트 수도 규칙서는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방대해서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의 기본 덕목은 안정된 거주, 또 복종, 도덕 준수, 그리고 기도와 노동입니다. 안정된 거주는 수도사들이 마음대로 수도원을 옮길 수 없음을 의미했죠. 전출 명령을 받지 않는 한 수도사는 한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덕목은 수도원을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요. 복종은 그들이 내건 내부 규율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데요. 규율과 명령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리고 기꺼이 이행해야만 했습니다. 노동은 의무였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지요. 상호 협력과 밀접한 관계는 수도 생활 유지의 필수 요소였어요. 경건회와 기도회는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당시는 매우 유동적인 전환기의 사회적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무역자의 무리들을 수도원 안에 정주시키고 조직화해서 중세 카톨릭 교회의 골격을 지탱할 집단을 형성한 것은 매우 의의가 깊습니다. 자급자족 체제를 만들고 또 노동 윤리를 육성해주고 장원경제 이런 것과 연관된 사회 경쟁사의 경제사에 끼친 영향도 있죠. 고대 문화하고 중세의 문화를 서로 매개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이 수도원이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네딕트 회는 그 토대를 현실 사회 속에 확보함에 따라서 제도화되는 부작용을 얻게 되죠. 8세기, 9세기에 아니안에 의해서 베네딕트 수도원이 또 개혁이 되고요. 10세기에는 또 다른 수도원인 클루니 수도원이 등장해서 수도원 개혁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요. 또 11세기에는 시토회가 등장을 해서 새로운 수도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중세의 이런 수도원들의 연거푼 그 등장은 일명 수도원 또 중세의 어떤 수도생활의 개혁사이기도 합니다. 13세기에는 활동적이면서도 또 국어를 모토로 하는 프란치스코회 그리고 도미니크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중세 시대 내내 거듭되는 이런 수도원의 등장들은 수도원들이 처음에 기본 정신을 잘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다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